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아, 정말 긴 열흘 쉬고 돌아왔습니다. 아, 6일이요, 6일.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출근하기도 다들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네. 증시가 또 발성이죠. 아, 미국장 급락의 영향으로 오늘장, 국내 증시도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미국의 국채 금리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막 4.8. 옛날에 이제 일부 사람들만 5.0 간다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 상태가 좀 엉망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거래소는 2%. 아, 코스닥은 이거 뭡니까? 3%예요. 너무 네. 많이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7월 26일에 나왔던 그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를 넘게 밀어버렸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뭐 20, 30%씩은 가볍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 뭐 2차전지 대표주들 뚝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반도체 정도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들었으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절망감이 좀 더 큰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시기라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종목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갈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종목 진단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23258200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종목명 뿐만이 아닙니다. 매수 문의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와중에도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초보 투자자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보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건 차고 앵커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연서님께서 오셨군요. 역시 연휴 끝나고 일하려니까 더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들 그런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적응이 지금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인데 아 이게 증시까지 해보니까 진짜 아 이거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어차피 오늘 또 일하다 보면은 3일밖에 일 안 하니까 주말 되면 좀 덜 힘들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또 주말 되면 또 힘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에 일터에서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옥님께서도 연휴 잘 보내셨는지 여쭤보셨는데 네. 병옥님 연휴 잘 보내셨죠? 자 그리고 샛별과 초승달님 HRS 종목 진단 보내주셨습니다. 장기 보유 중이시라고요. 자 그리고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똑똑박사 에디님도 와주셨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다들 적응 중이신 것 같아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길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초반에 저희가 종목을 좀 올려주셔야 선택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들 종목들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랭킹 주제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그동안에 여러분의 종목들 한번 기다려볼게요. 오늘은 계속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뭡니까? 많이 안 올라오죠. 오늘 많이 안 올라와요.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 이런 시장에서 이 종목 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가 한 번 더 내려가 버리니까 네. 오늘 장을 정말 거의 두렵다 정도 아닙니다. 거의 공포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 해탈. 그래서, 네. 그래서 종목 진단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씩 갖고 있는 종목들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단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랭킹 주제 한번 건너가 볼 텐데요. 어떤 거 네.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자 오늘 랭킹 주제 일단 키워드 먼저 좀 띄워주시죠. 키워드는 기부천사! 무슨 얘기냐면요. 10월 4일? 10월 4일이잖아요. 천사. 1004. 1004. 천사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부라뇨? 예. 사실 천사 하면은 천사 중에서도 우리가 기부천사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아, 그렇죠. 또는 뭐 미소천사 이런 것도 할 때지만 그렇죠. 미소의 순위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기부천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잡아봤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익률 천사 강림 기본 특집입니다. 천사 강림. 아, 수익률의 천사. 1004% 이런 것 딱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1004%가 뭐예요? 104%만 나와도. 그럼요. 아니면 손실이 10%만 돼도 대응을 해볼 텐데.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오늘 특집인데요. 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최대 기부 기업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기업이긴 한데, 무조건 이게 시총순위, 매출순위에 따라서 무조건 직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LG생활건강이 있죠.
현대차, 한국전력공사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있고요. 이렇게 뭐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난해 기준이에요. 기부금을 많이 낸 회사가 어딜까요? 요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절대 금액 자체가 많은 네.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기업이 전체 벌었던 거에서 몇 퍼센트를 쐈냐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그걸 보면은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와, 근데 초보 투자자님께서는 역시 이 랭킹쇼 참여에 진심이시다. 네. 바로 5위 한국전력공사를 던져주셨습니다. 왜 공사일까요? 공사라 그렇습니까? 거의 뭐 생각하자마자 바로 지금 답변을 주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의견 들어보겠고요. 네. 아, 그리고 고고식님 랭킹 주제 신선하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랭킹 주제를 이제 5위를 뽑아주시는 동안 이제 저희는 종목을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우선은 30분을 빛내주실 최병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냥 보냈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잘 보내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 무탈한 게 최고죠. 예. 예.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갈게요. 자, 샛별과 초승달님께서 아까 유창호 앵커가 읽어주신 종목이죠. 역시 가장 먼저 보내주시면 네.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진짜입니다. 자, HRS 볼 텐데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5,870원입니다. 비중은 20%, 장기 보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장기 보유를 왜 하실까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장기 보유일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장기 보유일지 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6,000원 근처까지 왔을 때 사셨다가 이제 5,000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비교적 떨어지지 않는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내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RS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업명이 영어로 돼 있으니까 무슨 회사인지 기업명만 봐서 잘 모르는데요. 이게 HRS 해룡 실리콘 구기업명이 그렇습니다. 아, 그럼 해룡 실리콘이면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겠죠.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면 그럼 실리콘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실리콘 고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각종 발전소, 자동차 관련된, 고무, 실리콘이니까 여러 가지 사용을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산업재 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발전소,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쪽이 결국은 전체적인 경기에 좀 달려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편남을 보면 매출액이 천억이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그럼 천억이 안 나오니까 보시면 2,674억, 841억, 865억 일반적인 기업에서 천억이 안 나온 회사들은 소규모 회사입니다. 상장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러면 어디 텀세 시장에 어떤 산업에 몇 군데 거래처를 이렇게 갖고 거기 안정적으로 넣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기업들은 크게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뭐 한 천만 치더라면 한 5천만 번다든지 1억 번다든지 이런 정도의 뭐 5배, 1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주식 같으면 뭐 가지고 한 10년 갖고 10배 가면 되잖아요. 천만 1억인데 천만을 사놔도 노후 대비가 뭐 2, 3천만 사놔도 노후 되잖아요. 그게 장기 투자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소형 회사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하려면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 미국 최고 기업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1등 기업들. 그래서 그럼 이것은 1등 기업이 아니니까 장기 투자는 일단 제외시킵니다. 장기 보유 중이라는 것은 물려서 아마 보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 관련된 발전소 앞으로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런 테마로 불면 쑥 올라가면 매수를 하면 손질 걸 반드시 정하고 가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 올해 작년에 이익이 36% 줄었어요. 그러면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에 또한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19% 줄고 매출액이 15% 줄었다는 거죠. 매출이 15% 주면 아 경기가 안 좋은데 직접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손절가를 정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5,700원 정도 5,870원이니까 이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테마 불 때 샀겠죠. 여기서 샀다 물렸든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하든지 5,880원이니까 정확히 여기서 사긴 쉽지 않으니까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테마 볼 때 이때 8월 17일 날. 그러면 하루에 주가가 이렇게 20% 올라갔다가 종가로 7% 내려왔어요. 그러면 반등 시에 내 본전 근처 가잖아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못 팔더라도 손절선을 정해서 12평선 깨지면 5,560원, 80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소형주 투자나 테마주 투자에 이제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물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렸으니까 이 주식은 과거에 경기가 안 좋을 때 19년도까지 보면 안 좋았었죠. 뭐 특별하게 매출이 늘어가고 이익이 늘어갈 수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2,000원대까지. 제가 보기에 한 4,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이 다 나쁘니까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종목이 이렇게 비중 20%니까 평균적으로 네다섯 종목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장이 다시 좋아져요. 장은 좋아지면 그때 내 주식 중에 회복할 거라고 모든 갖고 있는 종목을 회복할 거라고 가지고 있게 되면 회복하는 거 있겠지만 안 하는 것도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일 때 장이 폭락했을 때 그 중에서 네 종목 다섯 종 그 중에서 어차피 다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몇 년 뒤에도 계속 이익이 나오고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성장이 보장돼 있잖아요. 지금 손절해서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도 다 같이 빠진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그래야 그래서 집중을 해줘야만 위기 때 집중한 게 그 고성장주도 다시 회복도 빠르고 많이 올라가요. 소형적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 손절하고 갈아타는 좋지만 아마 손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5,000 여기 저항선이 5,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5,500원 정도 가면 손절을 하고 다른 걸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가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900원은 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샛별과 초승달님께서 테마 관련해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HRS 실리콘 고무 생산업체이고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5,500원이라서 이제 도달했을 때 최대한 손실 줄이자 관점이시고요. 손절가 4,900원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팅창 보니까요. 초보 투자자님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명언처럼 시장으로 인해서 종목의 하락이 나올 때는 회복될 때까지 차트 안 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 이런 꿀팁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창호혁호님이 진행 중에 한 말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주식으로 부자된 앙드레 명언을 언제 했는지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희가 무슨 오프닝 같은 거 쓸 때 네, 맞죠. 요것저것 다 보면서 쓰다 보니까 역시 정확히 하시는군요. 그렇다 보니까 네. 나올 수 있죠. 저도 네. 기억 못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셨다는 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조아리님 오셨고요. 서원희님,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파레도 행복님, SC 엔지니어링 등 종목 진단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장명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매수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네. 이 종목은 TSE입니다. TSE 매수물인데요. 지금 이 종목의 현재 주가가 41,900원이고요. 얼마 전 7월 초쯤이었죠. 그때 6만원 부근까지 쭉 솟구쳤다가
그대로 올라간 거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는 한 28% 내려가 있는데 자, TSE 지금 매수할 게 적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TSE인데요. 요거 지금 매수할 적기 타이밍 괜찮습니까? TSE는 아마 더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다른 걸 사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 TSE는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인데요. 소켓도 한 뭐 비중이 15% 정도 되니까 그러면 반도체 소켓용 관련된 주식들이 뭐 리노공업 이런 게 그 전에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잘 안 빠졌죠. 이건 글로벌 점유율을 상위로 최고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TSE도 내려왔다고 사는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적자죠. 현재 주가가 22년도 5월까지 올랐는데 반도체 같이 오르면서 최근에 7월 달에도 잠깐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만 8천 갔다가 지금 4만 초반에 왔죠. 그러면 한 30% 빠졌어요. 그럼 일단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전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도 그러면 여기서 반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특별한 몇 군데만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내년에는 미국이 경기가 연착륙이든지 내려가면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반전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더라도 추세 하락은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식은 빠졌다고 사는 종목 특별한 몇 개 빼고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저는 매수 금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은 상반기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또 15,000원대 이렇게 빠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주식들입니다. 반도체 갔다가 반타장 기본 나 지금 반타장 났잖아요. 반에 또 반타장 나거든요. 그럼 2만원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굳이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싶으면 나중에 내려오면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속현력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인 비율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의 매수 타이밍은 적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매수를 할 타이밍이 오더라도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TSE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백남 커플이 아닙니다. 아 춘봉님께서 예. 백일섭 누구였죠? 남보원 커플인가요? 네. 아 매번 생각할 때마다 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저희끼리 얘기할 때 다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옛날 거예요. 옛날 분들이라서 네. 네. 어쨌든간에 저희는 그런 커플은 아니고. 네, 그냥 이건 차고입니다. 이건 차고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보지 말고 5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키 주제입니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최대 기부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5위를 공개드리겠습니다. 5위는 어딘가요? 네, 한국전력공사가 5위였습니다. 초투자님 맞네요. 초투자자님 정확히 맞추셨죠? 네. 365억 원인데요. 여기 총 매출 대비해서 0.05%가량의 금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0.05? 정말 뭐랄까 제 돈이 아니어서 할 말은 없지만 참 0.05밖에 안 되나니. 아 그런데 이게 500대 기업 중에서 5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아 그럼 다른 네. 기업은 0.05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네. 지금은 금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억 원 일단 기부로 들어갔다는 점 네. 5위의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고요. 4위도 한번 맞춰주시죠. 네. 순간 전 제가 버는 돈에서 네. 0.05%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미미한 돈이네요. 네. 자, 어쨌든간 현타 오네요. 자, 다음 종목진도 빨리 갈게요. 예, 네. 이번에는 파란사막님께서 화신 올려주셨는데요. 아. 자동차 부품 관심 있으신가 봐요. 오늘 뭐 안 그래도 뭐 현대차 기아 미국에서 뭐 차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지금 주가 굉장히 또 선방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선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22,000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선방은 아니네요. 2.5% 하락을 하고 있고 11,000원대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2,500원에 사셨고 그리고 5%입니다 정말 약간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화신입니다. 바닥입니까?
자동차 부품주는 가치 평가를 해보면, 이익으로 보면 저평가예요. 대다수 종목들이. 시가총액 지금 4,358억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1000억 되고요. 뭐 1000억 정도 4배가 이렇게 유지된다면 4000억 되면 영업이익의 4배 정도밖에 안 되죠. 4~5배. 시장은 10배에서 12배 되는데 자동차는 4~5배인데도 주식이 잘안 가요. 그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패러다임 자체가 전기차로 바뀐 상태에서 그럼 전기차 관련된 플랫폼에 이제 납품을 할수 있는 기업들은 좀더 낫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크게 보면 전기차로 바뀐다는 얘기는 자동차 산업이 각 나라에 몇개 기업이 딱 정해져 있어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진입 장벽화가 딱돼 있었죠. 만약에 중국 같으면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싶어도 기존에 독일, 미국, 우리나라, 일본 딱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진입을 못했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아주 큰데 그래서 전기차를 강력히 가서 지금 전기차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글로벌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산업이 집중화됐다가 하나에 몇개 기업 집중화됐다. 이 기업들이 분산돼 버리는 거죠. 집중화된 게 지금 미국도 GM, 포드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동차 부품사는 만약에 현대 기아차만 납품을 한다면 몇 군데 납품한다면 테슬라를 반드시 납품을 해야 되고 전기차 업체 납품해야만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이 저평가는 당연한 겁니다. 미래에 아직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의 거의 7, 80%는 생존이 불투명할 정도로 향후에 그런 상황에 산업업황에 직면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이익의 저평가다 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2020년도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변화가 심하죠. 물론 이제 뭐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라인에 얘는 셋이라든지 어떤 뭐 폼 이런 거딱 정확 그런 거 넣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만 그래도 자동차주를 부품주 사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7월 달에 곧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7월에, 초보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식 시장에, 2020년도 동학개미가 들어왔듯이, 올해 6, 7월 달에 또다시,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면서 자동차 부품주 싸네 사고, 양극재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양극재 막 사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위로 갈 수가 쉽지 않다는 거죠. 20년도에, 21년도에 바이오주에 다 동학개미 막 들어갔던 주식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지금도 아직 안 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 8월 달에, 6, 7월에 급등했던 주식들은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빼고, 반도체 관련 주식, 자동차 주식, 전부 다 앞으로 1, 2년 동안 이 고점 뚫기 힘들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도 싸다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매도를 해서 다른 업종, 고성장 업종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본전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손절가 드립니다. 네. 자, 파란 사막님께서 올려주신 화신과 관련해서 목표가와 손절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종목을 좀더 선택하실 때 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북만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하필 또 이상하네요. 네? 저번 주도 그랬던 것 같은데,
김복만 전문가님 출연하기 바로 직전에 네. 이 복만님께서 항상 와주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 이건 MC님. 명절이 길어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복만님께도 오랜만이다. 좀 네. 반갑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분들인데 뭔가 좌절한다기보다는 의외로 되게 이 채팅창 분위기만 봐서는 네. 평정심을 잘 유지하시면서 또 이러는구나. 약간 이거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 있지 않으신가 이런 그렇습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정님께서 테스 형 시장이 왜 이래?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이 네. 왜 이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소크라테스 형 찾고 싶어지는 시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또 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정점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 아, 요거 뭐 아주. 아주 아주 익숙한 네. 그리고 팬들이 정말 많은 종목이죠.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아, 올 한 해 거의 뭐 주가 5배인가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렸다가 한동안 많이 쉬더니 오늘 보세요. 이런 장에 6%를 올립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3만원대 위로 갈 준비를 슬금슬금 하고 있는데요. 네. 매수 가격이 29,475원 딱 요 가격쯤입니다. 5%고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얼마에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매도 지금 고민할 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좀 쉬다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올해 히트 종목 중에 반도체 중에 한 종목이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 이수 페타 MLB 다층 PCB 업체죠. 자, 그러면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에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제 기판을 여러 개 층으로 쌓는 거죠. 이 기판 18단까지 쌓는 세계 1등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도 진출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 항상 올라가면 차익 실현도 나오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도만 보더라도 주가가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2023을 말고요. 19년도 저가 대비 10배에서 15배 올랐죠. 그럼 주식은 거의 10배 오르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면 30배 정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거의 최저가 대비 30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등락만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추가 하락을 할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 올해 11월 이후부터나. 자, 그러면 실적은 지금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보시면, 자, 올해 상반기 26% 이익이 줄었고요. 매출은 9%밖에 안 늘었어요. 그다음에 매출이 느니까 다행이죠. 3분기까지 실적은 잘 안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주가를 설명하기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반도체들은 뭐 한 10배 정도 보면 적정 주가예요. 그런데 2022년도 1000억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20배 보면 2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2년도 작년에 지금 1조 8천억, 4만대가 선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22년도 실적 좋은 걸 다 20배로 반영됐다는 것은 반도체는 이미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카데미 때는 아카데미 회원들을 문자로는 3만 8천 이상 전량 매도시켰습니다. 매도시키고 만약에 정말 장기로 가고 싶다.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5% 정도 갖고 있다가 내려가면 만 원대 가면 많이 사서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리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반등시 매도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매도는 31,500원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저점이 25,000원이니까 25,000원이네요. 그렇죠? 25,000원 정도에 25,000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오늘 올라갔으니까
27,500원 정도 손절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1,500원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유했다가 많은 때 가면 더 사도 상관없는 주식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윗방향과 아랫방향 다 짚어주셨습니다. 31,500원, 그리고 아래쪽에 27,500원을 꼭 기억을 해 두시죠. 이수 페타시스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하고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기 전에요. 다음 종목가 모시기 전에 오늘 내키쇼 주제, 요거 4위 좀 밝히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최대 기부 기업을 꼽고 있습니다. 5위가 한국전력공사였고요. 4위도 공개해 주시죠. 현대차. 네, 4위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461억 원을 지난해 기부를 했다고 하네요. 매출액 대비해서는 0.07% 정도입니다. 조금 자, 현대차. 네, 461억 원이 4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차를 이렇게 잘 파는데 한 0.1 정도 하시지. 아, 회사가 뭐 주가 받고 잘하면 되죠, 뭐. 아, 참. 어쨌든 간 0.07이 4위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예. 지금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지독하게 어려운 시장 속에 1,000분 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이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이 손실 본 거 조금 더 메워보고 그리고 수익으로 연결해 보려는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열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의 그런 추석을 어떻게 보냈냐라는 네. 궁금증과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출근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아, 육아. 아, 육아. 네. 육아를 6일을 했다니까 내가. 아, 정말. 아니, 언제, 잠깐 이거 언제 남겨놓은 거예요? 예. 아, 인격의 한계에 도전을 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렇군요. 한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아이고. 참, 그래요. 저는 뭐 잘 쉬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이 멋지고. 부럽다, 부러워. 자, 그러면 나머지 30분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복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복만입니다. 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추석은 감사합니다. 잘 보냈는데요. 네. 네. 네, 연휴 끝나자마자 시장이 좀 이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역시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 밝게 진행을 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시청자분께 드려야 될지 그러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또 해드려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 배우리님께서 네. 아, 이 종목 너무 너무 센데요. 이거 처음부터 보르노입니다. 근데 이게 매수하셨던 가격이 77,713원이에요. 언제죠 그러면? 7만 원대면은 거의 한 이게 너무 높은데요? 최근이에요. 가장 최근에 어허. 7만 원대가 가능한 얘기죠. 근데 아니 이게 5만 원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막 급등할 때 아하. 이럴 때 거의 꼭대기에서 사신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단기간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13% 급등한 것도 있고 시장도 내려가니까 같이 네. 오늘 또 급락합니다. 아이고. 아, 7.1% 하락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배우리님께서 너무 높은 데 사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할까요? 자, 그 보르노이가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사실 그 저점 대비해서 주가 차트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7배 넘게. 작년 저점 대비 주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 상승이다 그러면은 그 시장이 막말로 이제 안 밀린다 하더라도 한 템포 이제 눌림목을 줄 그런 구간이죠. 제가 봐서 아마 60일선인가 5만 5천 한 6만 원을 크게 이탈 안 할 그런 패턴인데 눌림목 줄 구간에서 지수 하락에 의한 추가적인 뭐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0일선까지 밀렸고요. 그, 이 기업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ADC, 그 표적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작년에 뭐 기술 이전 한 건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이제 밀 때 잘 보세요. 지금 뭐 시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없이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밀어버린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9월 달 같은 경우 거래가 폭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은봉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지속적인 하락이 유지가 되는데
지난달에 이제 고점 8만 원, 2천 원, 8만 원 돌파하는 윗거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거래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단기 쌍봉에서 누르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큰 거래 나온 건 없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 달 동안 9월 달에 거래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그 세력들의 뭐 털린 물량은 없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월봉 보시면은 지금 현재 5개월 선을 이제 가급적 이탈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이제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월봉의 이 빨간색 선 있죠. 5개월 선을 거의 이탈 안 했어요. 이탈하고 나서 다시 살리고 월중에 이탈하고 나서 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개파락 나오다 보니까 종목군들도 개파락 나왔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한 5개월 선인가 5만 5천 원을 다시 살린다 그러면 적어도 한 6만 5천 원 라인까지 지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7만 원 초반대니까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6만 3천에서 한 6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항상 반등이 나오면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에서는 뭐 위에서 잡았던 밑에 잡았던 절반 정도를 일단 현금화하고는 다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6만 5천 원 전후에서 반등 시에 일단 절반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쌍바닥을 준다든지 예. 아니 뭐 들린 쌍바닥 줬을 때 다시 한번 저점을 재매수하는 거죠. 그래 단가를 낮춰가지고 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내일이라도 지금 지지 맥저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로그로 보게 되면 장기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요 트렌드 지금 하단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올 3월 달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5월 달도 여기서 반등 나왔고 7월 달도 반등 나오고 지금 현재 그 지지 맥점 구간이 있죠.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자리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그런 구간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등 시에 6만 5천 원 전후에서 일단 비중 절반 줄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전후해서 우선 13%인 걸 절반 매도하시고 바닥으로 더 내려갔을 때 단가 낮춰서 더 부담 없이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1차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김봉만 전문가님의 인기를 네. 채팅창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위에 최진우님, 난 봉이야. 그리고 우량주 매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유행어가 나올까? 그렇죠. 아니, 이게 포인트죠. 아니, 증권방송 전문가분 중에 유행어를 기다리게 하는 이런 전문가님, 있었나요? 그러게 말이죠. 전 처음 봅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말을 재미있게 풀어서 그렇죠. 해주시니까 여기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뭐 매 진단마다 기대를 할 정도니 그러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나 기대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유행어 기대감과 함께 들레미님은 고향에 체더를 운영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죠? 자, 그리고 곽보영님 한화솔루션의 매수문의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문의도 들어옵니다. 오늘 매수문의가 유난히 좀 들어오는 게 이 정도면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시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닥인 거는 확실하게 왜 바닥인 건지를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전보경님의 종목인데 네네. 오늘 아주 올 한 해 핫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의 대장이었죠. 그렇죠. 올 초 3만 원쯤 시작해서 이게 24만 원 말도 못하게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고점 찍고 나서 고점 대비 한 35%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7%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15만 6천 원인데 매수 가격이 18만 7,300원에 20%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더 내려갈지 이쯤이면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줄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가지고 로봇 관련주가 내일은 이제 확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그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그 상장하죠. 그래서 내일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점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뭐 다른 로봇 관련주들한테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기타 종목 다른 그 관련 종목군들한테 좀 반영이 됐죠.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 다시 한번 주가 이제 원위치했다는 얘기는
일부 좀 반영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일단 중요한 그 맥점 1이다. 맥점 구간이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지금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 지난 그 3월 달 고점하고 그 지난 그 8월 달 고점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연휴 전부터 현재 여기 35일선 그 지지 맥점이면서 직전 고점에 이제 쌍봉의 고점에서는 지지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은 이제 이탈해 버린다. 운봉이라도 내일장에. 예, 그러면은 이제 60일선까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그 종목별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거래가 죽으면서 눌림 조정 줄 때 보통 이제 20일선에서 이렇게 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도 20일선은 커녕 뭐 35일선, 뭐 60일선까지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역부위치로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난 그 8월 달에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역부위자로 원위치 해버리죠. 상당히 좀 까다롭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지지선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보를 하시고 나서 주가 이제 공략하셔야 되는데, 내일장 이후에 그 15만원 그 지지 맥점이에요. 오전 저점 라인인데, 그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반이라도 일단 손절하시고 다시 보셔야 되고, 만약 위쪽으로 올려주는데, 21선입니다. 18만원을 강하게 장을 해줘야 됩니다. 18만원. 예, 그 장악 못하고 거기 또 윗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예, 두산 로보틱스 그 상장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시고, 본전 라인에서 일단 현금화를 하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까지 시장이 만기까지, 이제 거의 지금 저점 라인까지 왔는데,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절반 정도는 조금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끊었다 다시 보는 전략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방 쪽은 15만 원, 위쪽은 사신 가격 전후인데 18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이제 20만 원,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까지 일단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18만 원 강하게 돌파 못했다 그랬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일단 현금화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종목진 다 도와드렸습니다. 가격대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 부경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대기업들의 얼마나 기부를 하나. 기부천사 네. 특집인데 이제 3위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3위는요. 자, 3위는 네, LG 생활건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요. 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 금액은 485억 원. 현대차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매출액 대비 1.28%예요. 아니, LG 생활건강은 기부의 진심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매출액의 저 많은 퍼센테이지를 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 그러면 현대차보다 돈을 못 벌나 보다.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음 씀씀이라는 예. 게 저 이렇게 또 번 돈에서 1%가 넘게 또 보내니까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기업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왠지 LG 생활건강 좀 더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3위 LG 생활건강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레도 행복. 어떡해. 이거 닉네임에 뭔가 웃픈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얘가 시장이 파래져도 행복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심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종목은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그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스몰캡이고 화공기업인가 이쪽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2370원에 20% 보니까 오늘 2410원까지 올라갔죠. 으흠. 어쨌든 수익 구간이 되겠는데 이게 아직 못 팔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지 아님 말지 최근에 한번 이게 변동성을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단기 이평선 보니까 막 올라가네요. 그래서 목표가를 더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SC 엔지니어링 수익 구간에 접어드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있죠.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약할 때 안 밀리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시장 영향 거의 안 받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지금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차트 보니까 이제 그런 패턴이네요. 지난달 이번 달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양새고, 중간 중간에 거래가 터지면서 약간 매집봉도 좀 보이죠. 박스권 정도 유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그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다시 이제 우상향 기조 걸어간다 그러면 강하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안 빠진 놈들은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이제 더 이상 더 올라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사완제약하고 그 의료 미용 사업에 진출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난달부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좀 매집을 해 들어가는 좀 냄새 나죠. 차트 자체가. 그런 패턴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0억 좀 넘는데 작년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78억 정도 나왔습니다. 연결기준했을 때. 예, 그래서 완전히 그 턴어라운드 일단 성공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상반기에 실적이 작년 대비 좀 저조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작년 정도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쪽이. 예, 그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이니까 실적만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 비싼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건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좀 끌고 가시는데, 주가가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서 그 위쪽으로 많이 치고 올라갔을 때는 요 3,000원, 제가 이제 매물벽 차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 그 5월 달에 급등 나왔던 요 라인이죠. 거기에 매물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만약 반등이 위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2,800원, 3,000원 구간에서 절반 정도 일단 챙기고,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는 뭐 20-30% 들어가시는 거 아닌 건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다 한 10% 안팎. 시장이 좀 피곤하고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사신 가격 전후 아니겠습니까? 2,370원, 2,390원이니까. 그리고 하방적으로는 이후에 2,200원이에요. 지지매점 2,2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2,000원까지 또 이제 한번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2,2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도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정도 현금을 해주시고 다시 아래에서 보신다든지 이렇게 이게 좋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쪽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방향 바꾼다 그랬을 때 2,800원에 3,0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단기 차익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200원만 안 깨면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단기 익절 구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구간 손절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탈하지 않는 한 좀 가져가셔보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1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의지를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자, 파래도 행복님 채택 감사드린다고요. 김옥만 전문가님 제약 진단도 즐겨보았는데 다른 종목도 깔끔한 진단, 대응 전략이 정말 속 시원하다라는 진단 평도 나와 있습니다.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예. 예, 뭐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또 종목 하나를 더 맡겨보도록 할 텐데, 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고민이 무척 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갖고 있는 종목 아니고요.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살까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태양광 대표주입니다. 네. 뭐겠어요? 한화. OCI 아니면 하나솔루션인데. 네. 하나솔루션 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매수 문인데요. 지금 가격이 28,250원. 이거 최근에 계속 52주 신저가입니다. 이게 올 초에 5-6만 원 요 정도까지에서 있다가, 네, 올 한해는 뭐 계속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 월봉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네, 지금 언제까지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수 괜찮은 시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뭐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계속 내려가니까 겁이 납니다.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 지금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지금 너무 지금 저평가죠. 예, 너무 지금 심하게 저도 가끔 보는데 지금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맥점을 짚어드리면, 지금이 현재 가격대가 일단 지지 맥점이에요. 이럴 때는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피보나치 차트 보시는 거죠. 우리 공부했죠. 저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지금이 이제 피보나치 5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 이제 50%를 살짝 지금 이탈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탈하고 일단 마감한다 그러면 하방적으로
그 다음이 이제 지지매집 어디까지 밀진 않을 것 같고, 현재 가격대에서 한 5% 뭐 전후에서 뭔가 이제 매도와 매수 세력 간에 좀 협상을 좀 보지 않겠나, 좀 타협을 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월봉 보시면은 전형적인 쌍봉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월봉에 이 쌍봉 모양을 보이고 이렇게 꺾이는 종목군들은 통상적으로 직전 저점가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세요. 예. 근데 이거 얘는 지금 더 소개 뭐 언더슈팅을 한 거죠. 지난달부터. 거래를 보세요. 하방에. 거래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솔루션의 주가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매매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잘 잡으면 끌고 가면 이제 수익도 많이 주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겠죠. 근데 고점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주가 흐름 보세요.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크게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이런 거죠. 일단 지금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문의하셨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저점 이제 분할 매수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로고로 보시면은 지금 딱 이 지지매점이죠. 예, 다 좋은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절대 이제 한 번에 매수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매물 공백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한 5% 정도 전후 이렇게 막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매수 자리를 맞는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분할로 하시는 거예요. 분할로 최소한 한 서너 번 정도 분할로 아시겠죠? 그런데 지지맥점은 얼마 잡으시냐면 로고 핵심 추세를 보게 되면은 27,500원 정도, 26,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26,000원 지지맥점 설정하시고 그 단가를 이탈해 버린다면 그때는 다시 끊었다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유하신 분들 고점에서 아마 많이 보유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은 절대 이거는 매도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거 손절하시면 여러분들 3대가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보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이미 지금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좀 인내를 하시고, 설령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또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반등 시에 여러분들 고점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물량을 줄이시는 거지 절대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단가 기준에서 한 4, 5% 상하 변동성 참고하시고 서너 번 분할 매수 관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속 시원합니다. 3대를 두루 걱정해 주시는 이 종목 진단 내용이 확 나와 있네요. 3대. 자, 하나 솔루션 매수분인데요. 이거 뭐 더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곽보영님의 하나 솔루션까지 종목 진단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30분 동안 고생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랭키쇼 마쳐볼 시간이 다가왔는데 네. 일단 뭐 오늘 랭키 주제 요거 공개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 최대 기부 기업입니다.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역시 뭐 삼성전자죠. 반도 제가 다 하네요. 네, 네. 2200억 원 수치가 다릅니다. 와. 0.1% 매출액 대비해서 기부를 했는데요. 2200억 원으로 압도적 1위였고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577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네요. 참고를 해주시죠. 야, 진짜 삼성 장난 아니군요. 역시 삼성전자는 스케일이 좀 다르다. 역시 시총 1위는 다르구나. 0.1인데도 이 정도라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오늘 저희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다이아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예,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